이지혜 리포터를 만나러 간 곳은 익숙한 방송국. 하지만 오늘의 촬영지는 뜻밖의 장소라는데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방송국 앞에서 이렇게 오프닝을 해요. 오늘 뜻밖의 전시회를 본다고 했는데 혹시 그 전시회 장소가 방송국인가요? 아니에요? 아, 그렇다면 뭔가 뜻밖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생각해봤을 때 뭔가 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만한 공간도 필요할 거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디가 있을까? 뭐 극장? 병원? 병원도 아니에요? 도대체 그 뜻밖의 전시회 어디서 열리는 거예요? 때때로 가장 흥미로운 전시는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미 익숙한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아닌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특별한 전시. 그곳이 어딘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뜻밖의 전시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장소는 경주의 한 오션뷰 카페인데요. 얼핏 봐선 평범해 보이는데 과연 이곳에선 어떤 전시를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도착한 이곳은 바로 카페! 무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오션뷰 카페예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기엔 정말 뜻밖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어떤 전시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뭐 카페니까 커피 관련 전시? 어? 그럼 어떤 전시인데요? 조형물이요? 어? 아니, 저는 그냥 평범한 카페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디 그런 공간이 있는 건데요? 사실 조금만 눈을 돌려도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조형물의 정체는 바로 고릴라. 카페 입구에선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조형물을 만날 수가 있고요. 실내에서는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 다양한 컨셉의 고릴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요,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웅장한 조형물을 보고 제가 놀랐는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또 더 많은 조형물들이 있어요. 네. 어떤 것들이 설치된 곳일까요? 아, 여기 있는 모든 작품들은 업사이클링 작품이거든요. 제가 경주에 따로 업사이클링 전시장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카페를 준비하면서 아, 그걸 한정된 곳에서만 보이기가 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 카페 준비하면서 업사이클링 카페를 같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업사이클링은 단순 재활용을 넘어 독창적인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재활용의 개념인데요. 이곳의 작품들 역시 대부분 자동차 폐부속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포항, 경주, 울산 지역의 작가들이 참여한 작품으로 제작 기간만 1년이나 걸렸다네요. 대표님, 제가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멋진 작품들 많이 구경을 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거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쵸? 근데 예쁜 사진 남기려면 아무래도 좀 만져보고도 싶고 그런데 해도 돼요? 네. 저희들 작품들은요, 뭐 만질 수도 있고요. 밖에 있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타스 사진도 찍을 수 있거든요. 모두 자유롭게 활용하세요. 오예, 저 허락 받았습니다. 작품을 멀리서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닌 직접 만져도 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카페에서 만난 뜻밖의 전시. 정해진 전시 시간 없이 여유롭게 언제든 퀄리티 높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곳. 뜻밖의 전시 공간으로 추천해드려요. 밖에 전시를 볼 수 있는 두 번째 장소는 바로 경주의 한 호텔인데요. 여기에선 어떤 예상치 못한 전시를 만나게 될까요? 두 번째 뜻밖의 전시를 보러 온 이곳은 바로 호텔이에요. 호텔에서 전시를 한다는 것이 뭔가 좀 생소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떠오르는 거는 뭔가 좀 뭐 미술 전시? 아니면 뭐 공연 전시? 어떤 전시일까요? 기대되는데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호텔업계에서도 방문객들이 호텔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그럼 이곳에선 어떤 전시가 진행 중일까요? 와, 여기는 전시관이 그냥 전시관이라기에는 뭔가 입구부터 범상치가 않아요. 네. 뭔가 컨셉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컨셉이에요?
여기는 지금 열차를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입구부터 쭉 보시면 열차 문을 모티브로 해서 화면에도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열차에 탑승을 한 거네요. 네. 이 열차에 타고 어떤 걸 구경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미래에서부터 과거까지, 과거에서 미래로 여행을 떠나는 미디어 아트 전시입니다. 작년 9월부터 상시 운영 중인 이 전시는 모두 1,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만나볼 2층 공간은 기존의 호텔 객실을 전시 공간으로 꾸며 7, 80년대 추억과 미디어 아트를 접목시킨 색다른 전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와! 아니 여기 지금 다 뭔가 옛날 물건들이 있는 공간에 뭔가 안 어울리지만 좀 궁금해지는 이런 신식기기가 있어요. 이건 네. 뭐예요? 지금 현재 여기가 우체국이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손편지 쓰던 형식을 이제 이렇게 손편지를 써보시면 미디어 아트, 우측으로 보시면 미디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 그 아날로그 감성에 이렇게 네. 요즘 시대에 맞는 디지털 감성까지 아우러져서 네. 뭔가 이렇게 내가 직접 한번 글씨를 써볼 수 있는 그런 네, 기기인가 보죠. 네. 이지혜 리포터도 한번 손글씨를 써봤는데요. 우와, 이건 간단하면서도 정말 신기하네요. 오, 이거 제가 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신기하다. 네. 아, 이렇게 직접 쓴 것도 이렇게 직접 보니까 또 너무 재밌네요. 네. 이번에는 옛 할머니 방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공간인데요. 실제 할머니 집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잘 꾸며 놓은 듯한데, 아, 이거 뭔가 구도가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뿐만 아니라 중력까지 한번 거슬러 볼게요. 뿅. 와, 발길 닿는 곳마다 옛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뜻밖의 전시. 이번에는 어떤 추억들이 소환될까요? 여기는 지금 뭔가 벽마다 옛날 그 시절 그 영화 포스터들이 지금 장식이 되어 있는 것 네, 같고 맞습니다. 여기 지금 뭐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건가? 어? 어? 아, 이거 우리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의 여섯 가지 모습으로 표현된 미디어 아트 작품입니다. 아, 이거 우리구나. 네네. 아니 근데 종류가 다 다르네요. 네. 아, 이게 뭔가 근데 느낌이 그냥 화면은 아닌 것 같고 왜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네. 이제 우리 뭐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네, 맞아요. 비디오 네. 테이프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 살짝 그 레트로한 감성. 네. 아, 브라운관 같기도 하고 너무 재밌다. 요즘 이런 것도 유행이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셀카존으로 많이 이제 요즘은 사진을 찍곤 하세요.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호텔 1층에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랑받은 국내외 캐릭터 피규어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또 한층 내려왔더니 또 다른 분위기의 전시관이 있네요. 여기는 어떤 컨셉이에요? 여기는 피규어 존입니다. 지금 옛날 시대부터 지금 현대에 나오는 캐릭터들까지 모여있는 피규어 존입니다. 와, 지금 대충만 봐도 엄청 많은 피규어들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요. 네. 하나하나 구경하다 보면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 캐릭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정말 희귀한 캐릭터들도 많이 숨어 있다고 많이 놀라십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맛보기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더 많은 피규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500여 점 이상의 피규어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막 영화에서 뛰쳐나온 듯한 실물 크기의 피규어부터 3040 세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어릴 적 추억의 만화 캐릭터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타임 애프터 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둘러봤어요. 그때 그 시절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여행도 떠나봤고 이렇게 다양한 피규어들을 보면서 내가 영화나 만화에서 봤었던 그 멋진 피규어를 실제 크기의 모습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색다른 그런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둘러봤던 카페나 호텔에서 이런 전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뜻밖의 마주한 전시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순간에서 뜻밖의 전시를 만나는 즐거움, 색다른 장소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전시, 여러분도 꼭 한번 즐겨보시길 바래요.